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해진 만큼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도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 빡스토리에서는 조금 오래됐지만 미국에선 정말 한순간에 많은 초등학생이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차우칠라 스쿨버스 납치 사건. 오늘의 빡스토리 시작합니다. 때는 1976년 7월 15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는데요.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우칠라에 있는 넬리랜드 초등학교에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교하는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그날 스쿨버스에는 운전수를 비롯해 총 31명이 탑승해 있었고, 이중 스쿨버스를 모는 에드워드 레이는 29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운전수였습니다. 맨 처음 에드워드라는 5살 아이가 하차를 했고, 세 번째 정류장까지 모두 5명의 아이가 하차를 했는데요. 그리고 버스엔 남자 7명, 여자 10명, 총 26명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째 정류장 이후로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며, 스쿨버스의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오지 않아 걱정이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오후 6시경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스쿨버스가 항상 다니던 도로를 조사해 봤으나 버스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고, 먼저 내린 5명의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세 번째 정류장과 네 번째 정류장 사이에서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누군가가 스쿨버스를 세운 뒤에 총으로 운전수를 위협해서 납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실종된 아이들의 집에 몸값을 요구하는 수상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 발신지 추적 준비까지 마쳤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는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사라진 지 4시간이 지난 오후 8시경, 차우칠라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큰 차량이 버려져 있는 것을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발견했고, 그 버스 안에는 아이들의 가방만이 자리에 놓여져 있었는데, 종탄의 흔적이나 혈흔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정을 넘겨 다음 날인 7월 16일, 지원 요청을 받은 FBI는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차우칠라 경찰에 요원을 파견했으나, FBI조차도 그 시간까지 범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대체 범인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스쿨버스가 네 번째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하얀 밴이 길에 멈춰져 있었고, 운전수였던 에드가 상황을 살피려고 잠시 차를 멈춘 순간, 밴에 타고 있던 세 명이 무장괴한이 스쿨버스의 앞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에드는 후진을 하거나 그대로 밴을 들이받고 지나갈 수도 있었으나, 혹여 괴한이 총격을 가해 아이들이 다칠까 우려한 에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버스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렇게 괴한들은 순식간에 에드를 제압하고 버스를 납치합니다. 괴한들은 에드와 아이들을 버스 뒤편으로 몰아간 다음, 한 명이 버스를 운전해서 차우칠라에서 15km 떨어진 곳까지 운전해 가고, 그 지점에서 괴한들은 에드와 아이들을 위협하며 그중 10명 정도를 밴에 태우고 나머지 아이들은 버스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는 허튼 짓을 하면 버스에 남은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 밴을 출발시키고, 또 다른 밴이 와서 나머지 남은 아이들을 태워 차우칠라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진 곳으로 모두 데리고 갑니다. 사건 발생 11시간이 지난 새벽 3시에 두 대의 밴은
어떤 채석장에 도착을 했고 괴한들은 에드와 26명의 아이들을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은 컨테이너 박스가 실려있는 트레일러였습니다. 괴한들이 컨테이너 박스 위에 둥근 구멍을 뚫고 겉에다가 사다리를 놓은 다음 트레일러째로 엄청난 흙을 덮어서 묻어버리고 그 구멍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드와 아이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고 괴한들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 구멍마저 흙으로 메워버렸는데요. 컨테이너 안에는 범인들이 남겨둔 포테이토 칩 몇 개와 깨끗하지 않은 물 한 동이가 있었는데 이걸로 27명이 버티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왜 범인들은 아이들 집에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들은 전화를 하려 했으나 전대미문의 스쿨버스 납치 사건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아이들의 친인척, 지인들, 심지어 차오칠라로 몰려든 취재진들도 본사와 연락하느라 차오칠라의 전화선이 포화 상태에 이른 탓에 범인들은 전화를 하려고 해도 그 어느 곳에도 전화는 먹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범인들은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에 차서 태평하게 전화가 연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사이 10시간 넘게 갇혀있던 에드와 아이들에게 트레일러를 파묻은 흙무더기 한쪽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에드는 그곳으로 또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아이들의 도움으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14개를 쌓은 다음 나이 많은 아이들 몇 명을 구멍과 철판 사이로 보내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갔습니다. 칠판 위에 100파운드, 다시 말해 대략 45kg의 무게의 산업용 배터리 두 개가 압박을 가하고 있었으나 에드는 온 힘을 다해서 배터리를 철판 옆으로 치웠고 마침내 컨테이너에 갇힌 지 16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에 에드와 아이들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채석장의 관리사무소까지 걸어갔고 이들을 보고 놀란 채석장의 경비원이 경찰에 연락을 하면서 사건 발생 36시간 만인 7월 18일 새벽 4시 에드와 아이들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괴한들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복면을 하고 무장한 3명의 남자로 추정될 뿐 이들을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에드에게 최면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에드는 최면 중에 우연히 스치듯 본 자신과 아이들을 태웠던 벤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내고 마는데요.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범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들은 프레드 우즈, 리처드 샘필드, 제임스 샘필드로 프레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대부호의 아들이었고 리처드와 제임스 형제도 유복한 집안의 자제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어 보였으나 FBI가 프레드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의 집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할 때 읽으려고 쓴 메모장이 발견됩니다. 또한 에드와 아이들을 가두었던 채석장의 소유자는 다름 아닌 프레드 우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정말 황당 그 자체이기도 한데요. 자신들이 클래식카를 사고 싶었으나 엄격한 부모님들이 돈을 주지 않아 완전 범죄를 구상하고 500만 달러를 몸값으로 받아내서 그 돈으로 클래식카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된 까닭에 리처드는 무려 20여 차례나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당하다가 2008년 가석방이 허가되어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성인이 된 그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아이들과 차오칠라 주민들은 가석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제임스와 프레드는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인 아이들은 PTSD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그 밖에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기지를 발휘한 에드 덕에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의 빡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도 다가오니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요. 명절의 빡스토리도 한 주 쉬어가고 이후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